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One of the big premises of Bitcoin is that, you know, humans over time always mess it up. And Bitcoin says, look, if humans aren't good at maintaining a constant monetary policy, let's take that ability away from the humans and hand it to the computers. And we now have, with Bitcoin, the first time ever, a decade of a monetary policy that's not been tampered with. And the machines dutifully execute those rules every day without exception, without fail. 네, 전 세계의 현인과 구루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가운데에 지혜와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 세상 유익한 시간, 글로벌 머니톡입니다. 오늘도 글로벌 머니톡의 대부 중앙일보 강남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남규입니다. 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암호화폐 가격과 관련한 그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뭐 나름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예. 오늘은 그 카테고리에서 오늘 암호화폐 가격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 시스템을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주제로 뭐 실제로는 아직도 전 세계에 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직접적인 비즈니스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업계에 종사하는 분을 인터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인터뷰할 분은 비트고의 설립자 마이크 벨쉬라는 분인데요. 저는 비트고도 모르고 마이크 벨쉬도 모릅니다. 어떤 분입니까? 사실 그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마이크 벨쉬는 꽤나 스타급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구글이 한때 이제 그 세계의 이른바 웹서핑의 표준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프로토콜을 만들죠. 네. 웹을 어떻게 빨리빨리 열게 하고 그다음 정보가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할 것인가. 거기에서 이제 스피디라고 하는 그 SPDY 스피디라는 프로토콜과 HTTP 2.0 이 주요 개발자였습니다. 아, 이분이? 예, 이분이. 마이크 벨쉬라는 분이? 예. 개발자 출신이군요. 네. 예. 어느 날 갑자기 예, 정확하게 연도는 2013년에 비트고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비즈니스 세계에 뛰어듭니다. 아하. 여기에서 이제 그 비트고가 주로 하는 비즈니스는 사실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런던에서 골드스미스, 그러니까 금세공업자들이 금융업을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고객의 자산을 보유해주는, 보관해주는 거거든요. 금고대업.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의 금고대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지난해에 한번 그 화제가 됐었죠. 온두라스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했을 때 이 비트코인을 소비자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하고
이전하도록 할 것인가. 그 인프라를 제공한 회사가 비트고입니다. 아. 비트고가 없었다라면은 없다라면 아마 다른 경쟁의 회사도 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비트고가 온두라스의 작은 실험.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활용하는 하는, 예, 공식 통화로 유니버셜 머니라 그러죠. 네. 결제 통화로 사용하는 그 실험을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를 제공한 셈이죠. 어떤 의미에서 금을 그러니까 골드러시 시절에 금을 캐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 금을 보관해 주는 업자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청바지도 예. 팔고 그 마이크 벨시라는 사람이 아무도 별 우리 일반 시민의 귀에 암호화자산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잘 안 들릴 때, 안 들릴 때죠. 2013년에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 5월에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그 암호화자산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운용사가 있습니다. 그 펀드에 12억 달러를 받고 이 비트고를 팝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따 자세히 뭐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 인수합병 과정은 발표와 그 이후에 종결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꽤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 잠시 후 화면에 나오는 분이 예. 우리 돈으로 한 1조 5천억 원 정도를 곧 그쵸. 갖게 될 분입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이제 자기 자산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초창기 투자자들에게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 인수합병을 한 거죠. 야, 저는 어떻게 생긴 분인지 과연 관상이란 과학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 돈 많게 생겼는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럼 바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예. 네. 대표님, 사실 2013년이라면은 일반 시민의 귀에 비트코인이 들리지 않을 때, 사실상 들리지 않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그 구글에서 잘 나가신 개발자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을까요? But yeah, 2012 was when I got into it, and it was the type of thing that you read about. And at first, when you read about it, you're kind of like, oh, okay, there's a lot of bad ideas out there. Here's one more. But after I'd heard about it a few times, you know, like a lot of people, I started to say, okay, let me try to understand what this is really about. And for me, you know, being technical. And a bit of a skeptic by nature, you know, I started digging into the protocol and how does it work and what is this blockchain and what does it mean and how do the miners work and what is the proof of work, etc. So I started trying to break it, find a hole with it, and of course I couldn't find anything that was material there. Then along the way, you know, I just started to realize, holy cow, this is actually really different. And I had spent my entire career working on technical problems. So, you know, I'm not trained in finance or economics or anything like that. So you ask me about how market structures work or how the equities markets work. I'd never had to think about that before. And all of a sudden, you're thrust into this world of thinking about what is money, what makes good money, how does the money system work? And I found it fascinating. So I think people that have intellectual curiosity about how things work, and I think engineers often have that, even if it's a financial type of thing, I just got really intrigued. And then I started to realize this is the beginning of changing finance with software. And frankly, you know, nobody says the financial world is high-tech. You know, they say the financial system has been, you know, relatively unchanged. And certainly the regulatory is part of that, you know, the longevity of the companies that are in the space that have been dominant for so long is part of that. And yet here we now finally have a way to potentially create new money, internet money, and it actually is viable and it could compete. So anyway, that's how I got into Bitcoin. I'd known I wanted to do startups, you know, after I'd been at Google. My early career was all startups. And I'd found myself at Google after a while, which I enjoyed very much, but I wanted to get back into startups. So anyway, Bitco was born kind of out of all that. 앞에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갤럭시 디지털과 인수합병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사실 인수합병은 민감한 문제라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말씀하시기 조심스러울 텐데 현재 어떻습니까? 인수합병 과정 절차
이런 거 잘 되고 있습니까? 별탈 없이. Oh, I think the deal's going to close. I mean, it's you know, nothing's ever done till it's done. But you know, there's no obstacles that I don't think aren't going to be met. It's public information, so I can share this. You know, a prerequisite to making the deal complete is that Galaxy on its own, not related to BitGo, is relisting into the United States from Canada. So currently they're traded on the Toronto Stock Exchange. They're relisting to the US. That's a process that they have to go through. There's a regulatory process behind it. If the regulators were quick, we'd be done already. We can't finish the BitGo Galaxy deal until that completes. So that's where people should be watching. Yeah, we're proud of that. BitGo's actually worth a tremendous amount more. And with Galaxy, you know, together, actually, we're building a bigger company. What it's about is the institutions are here. They are coming into the space. And they need counterparties. They need partners. They need entities like BitGo Galaxy that are able to offer the full suite of products that can really build true prime brokerage. There's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prime brokerage. They throw around the word prime brokerage. You know, it can mean a lot of things depending how much you want to kind of trim off the edges, so to speak. But in order to really win the space, I think the opportunity is huge right now. We think the number one thing for us to do is join forces with their financial strength, both from a knowledge perspective, a background perspective, a connectivity to Wall Street perspective, and a balance sheet perspective. With BitGo's technology, understanding of blockchain and digital assets and custody and regulatory components and our heavy traction with product, these two things actually segue together really well. And you know, when we go to institutions now, and we're already talking to institutions, and they know this is coming, they're excited about what we're going to deliver. It's really the only institutional product and financial services firm in the space that has a heavy duty tech component that is going to carry through like the way this thing is evolving. You know, there's a few firms out there that are trying to Bitcoin only, but this thing is changing so fast. There has probably never been a set of small companies, you know, like BitGo, you know, kind of in the digital asset space, plus an ecosystem that's changing this fast. I mean, you know, innovation is always fast, but this is really kind of the pinnacle of high rapid change for any companies that we see. Galaxy Digital이 캐나다에 상장돼 있는데 네. 이걸 인수합병을 통해서 미국 증시에 갤럭시 디지털이 상장하는 방식으로 비투고가 상장되는 그러네요. 상장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인수하고 합병하는 거니까 스펙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뭘까요? 이게 상장돼 있는 회사와 합병을 통해서 네. 사실상 상장하는 합병이죠. 네. 네. 이런 뭐 결국은 비트고도 이제 상장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네요. 그렇죠. 거군요. 이 상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가 최대의 관심이다라고 이그 대표 마이크 벨시 대표가 얘기를 하네요. 예. 저라도 이게 최고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이 증권거래위원회 미국의 SEC? 심사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시장 자체에 그 어떤 상장 절차가 남아 있을 테니까 약간 불확실성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예. 조금 전에 대표님, 스토리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스토리지라고 하면 보통 PC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공간을 대개는 떠올리게 되는데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스토리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Well, cold storage, of course, is storing digital assets offline. So you literally take them and you store them on computers that have never been connected to and never will be connected to the internet. And the reason for that, of course, is for safe cybersecurity. So we actually have two very exciting industries right now in the field of computer science technology. I think the number one industry is crypto. There's so much changing, as we already discussed. The number two most interesting field of computer science, I think, is security. And, you know, to some degree at our heart, BitGo to this day is still a security company. We founded BitGo with the idea of pushing forward a technology called multi-signature. It's not particularly complicated. Really what it is about basic fundamentals of security. Instead of having a single key, you have multiple keys. And we've pioneered that. Today, you know, multi-signature is pretty much the gold standard of how you secure digital assets. But
even when you take lots of precautions, if your systems are online, you still have to deal with cybersecurity problems. In fact, even if your systems are offline, you have to deal with cybersecurity, but it gets to, but the threat vector is much, much, much reduced by having the machines disconnected from the network. So when you're online, you're vulnerable to the 6 billion people around the planet if they can get to your systems. And, you know, frankly, technologists have largely failed us so far in terms of securing data. We see hacks pretty much on a daily basis reported in the news. Just a few years ago, lost virtually every American's, you know, personal information out to hackers. But these things are abundant. All right. So if you're going to secure billions of dollars of other people's money in a fiduciary capacity, I think it's not just smart. It's your responsibility. It's your job to keep that asset safe and to have it online and to think that you've built a better mousetrap than anybody else. I think that's a lot of hubris. Some of our competitors do that. They build what they call super secure vaults that are online. I think that's unwise. I think it's difficult to call themselves a fiduciary when they do that. Anyway, we also do have hot storage or online systems. There's definitely a need for it. Nothing wrong with it. I think BitGo does more transactions on hot systems than anybody in the world. So we have both the online wallets as well as the offline cold storage wallets. And we marry those together in a way that keeps it secure. By the way, governments recognize this. I think you probably know in Japan, the FSA there has mandated that if you hold a cryptocurrency license, you're required to keep 95% of your assets in cold storage. That means offline. And that's in recognition. Of course, they've had a couple of really big breaches there. The Mt. Gox breach was one, and Coincheck just a few years ago. So anyway, cold storage is the way to keep your assets safe. It's probably irresponsible to use anything else for large amounts of money. 대표님,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좀 급락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5만 달러 선을 두고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뭐 기술적 조정이다. 어떤 이는 반면에 어떤 이는 코인의 겨울이 오고 있는가, 코인 시장의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떨까요? 블록체인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리더 입장에서 보기에 최근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비치는지요? Yeah, we call them crypto winters, and I think we've actually seen two so far. So BitGo survived both of them. To be in the industry when you're in a winter, that's where, you know, nobody's really paying attention. Not much is happening with the asset. You know, people's interest in investing or people's interest in building new stuff starts to wane. People lose confidence that it's really going to matter. We first saw it in the 2014 through 2016 period. We then had a big run up 2017, 2018. And then from 2018 to 2020, we saw a second kind of dry crypto winter. Look, I think we're witnessing the evolution of a brand new asset class. This doesn't happen very often. How do you get an asset class from a total value of zero, which is where it was back in 2011, right? It was still basically zero, to trillions of dollars. And of course, it's going to take a number of kind of cycles to get there. I personally think that we will see another crypto winter. Actually, I do regularly remind my employees sometimes to their surprise, because we got a lot of new employees that have never seen a crypto winter. Right now, it's great. It's a bull market. Everything is up. We've got all-time highs in the stock market. We've got all-time highs in the Bitcoin markets. But, you know, anything can make things fragile. We could have an event not related to crypto. I think most people look at the price of the US stock markets and they say that looks a little bit high. And if that were to fall down, would that affect Bitcoin? Of course it would affect the price of Bitcoin. What happens when markets collapse is people scramble for liquidity wherever they can get it. And they often have a flight to safety where they look for safer assets. And of course, digital assets today are on the more aggressive and speculative side. So of course we would see a natural decline there. And then that could leave us in that state for a couple of years while strength rebuilds. This isn't unique to digital assets. This happens in all types of asset classes. So
I would like to hope that if we do see a crypto winter, it won't be quite as bear as the past couple have been. But I think we'll have to see. I think there will be one. I think over time, lastly, just to make sure people know, it gets more and more like regular markets as digital assets get big. I mean, today, you know, the Bitcoin plus everything else market is about $3 trillion, I think, right now, maybe 2.5. So it's getting to a decent size, but it's still, you know, relatively small. There's companies that have assets more than that here in the US, single companies that hold more of that than that under management. So anyway, it's going to get better over time, but we could very well have another crypto winter. People should be prepared for it. And it's okay.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근데 흥미롭네요. 마이클 벨 씨는 긴 호흡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보고 있기의 때문에 가격의 일시적인 변동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그런 투로 말씀을 하진 않으셨는데 그래도 소위 말하는 크립토 윈터 그러니까 가상자산 세계의 겨울 긴 침체가 올 수도 있다.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네. 그 자체가 모든 걸 끝 종말을 얘기하진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사실 그 흥미롭습니다. 현업에 계시는 분이 가능성이나마 언급을 하셔가지고 대표님 저는 그 코인 가격도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사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코인이 작동하는 좀 더 그 근본적인 시스템인 블록체인 이 블록체인이 결국은 인류의 삶에 유용함이 있어야 뭔가 비즈니스가 되고 그 가치가 생길 텐데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있습니까? 그 블록체인과 관련한 비즈니스 모델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We all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is a phrase we use. And so our ability to build new platforms is greatly advantaged by all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work that's been happening, you know, over the recent years. In terms of blockchains themselves, where do they stand? We're relatively new at making change in financial systems. So Bitcoin, of course, is the farthest ahead. It's got a 12-year track record at this point. And if you asked institutional investors, you know, back in 2013 or 2014 about whether they could invest in it, you know, even though Bitcoin hasn't changed very much, the history or the time proof of ability to execute well wasn't there. You know, it was a three-year-old thing. It was brand new, like barely used. It just had to have longevity before, you know, people could really trust it. Well, now we're looking 12 years in, so it's a very different picture. I think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store value use case, a lot of what Bitcoin demonstrates is the ability to be safe, the ability to hold value, not change the rules, you know, not change the protocol in ways that are going to break. You need to know that if you're going to put $1 billion into it, and there are companies putting $1 billion into it, that, you know, you're not at risk of the whole thing just breaking. So Bitcoin is pretty far ahead on that, and I think has made great inroads. Other parts of blockchains, you know, when you talk about smart contracts and other platforms, the technology is much newer. So of course, it's less mature. Now, the good news is that they get to, again, you know, stand on the shoulders of giants. And some of the plumbing that we put in originally for Bitcoin, you know, it turns out now it can be used with other digital assets as well. So, you know, BitGo, you know, we started with Bitcoin only. We have Bit at the beginning of our name. That's from Bitcoin, right? But we quickly changed to an API that supports lots of blockchains tokens. We support, I don't know, 18 or so blockchains and 400 tokens, or we can't add them fast enough. But when we add them, you get the full wallet platform. You get compliant, insured, regulated custody. So that's something that you didn't have, you know, back in 2013 when we started. There were zero custodians on the planet then. New tokens launching today can already start to fit into a bit of a fabric. You've got exchanges, you've got custodians, you've got brokers. So it's getting more mature as an industry in that we're starting to flesh out some of these roles. We're starting to see some mature companies with good processes and good management and good backstops. But the technologies themselves, you know, new ones are popping up every year. And of course, you know, the very beginnings are always less mature than after somebody has, you know, 5-10 years of operational history. 사실 어떤 신생 산업에서 네. M&A 딜이라든지 그런 데서 1빌리언 달러 거래, 1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조 1,800억, 네. 1,900억. 그
10억 달러 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느냐를 약간 문지방으로 삼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10억 달러의 딜이 뭐 벨시 대표 이 말에 따르면은 10억 달러짜리 딜이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 자기 회사 예. 봐서 블록체인계의 산업이 어느 정도 숙성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아직 구체적인 비즈니스는 안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런 회사들이 투자받고 있다는 거라는 걸 보면 그렇죠. 지금 현재 이른바 보관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뭐랄까 안전장치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는 듯해요. 어떤가요? 이프로 보기에도 최근에 그 국내의 동향을 본다라면은 블록체인이 가장 뭐 유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보나 혹은 거래의 순서나 혹은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숨길래야 숨기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블록체인이라서 그게 필요한 분야 말씀하신 대로 보안 분야에서는 뭔가가 도움이 되기는 할 거예요. 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어봐야 아는 일이긴 하나 이게 이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코인은 그 밑에 큰 비즈니스에 자본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 상품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하나 이제 그런 단계를 지나서 이미 코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독립 자산으로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네.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싹 트고 벌써 뿌리 내렸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라면은 이 다양한 비트코인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코인들이 지향하는 그 밑에의 기초 산업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다양하게 형성이 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가 형성이 돼야지 주식 주가가 네. 그 정당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런 단계로 가고 있는가? 이건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텐데요. 그런데 마이크 벨시 대표는 지금 이제 수많은 그 어떤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새로운 컨셉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긍정적이었으면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인터넷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 골드뱅크라는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닷컴 1.0 기업 대표 기업이었죠. 버블 시기에 그때의 그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들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그 문제 제기의 언어가 뭐였냐면 저 골드뱅크가 광고를 보면 돈을 드립니다라는 저 믿기 외에는 네. 도대체 어떤 비즈니스가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비슷하게 초창기에는 그런 류의 그 뭐랄까 비판을 무릅쓰고 이제 돌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 저도 뭐 사실은 그 경제학 책을 읽어본 사람으로서 엄밀하게 유보적이죠. 하나의 비즈니스가 저렇게 태동하는 거에 대해서. 예.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3% 구독자께서 오늘의 그 마이크 벨시의 인터뷰를 보시면서 예. 이쪽에서 하는 바쁨 우리가 영어 단어 비지에서 나온 게 비즈니스 아닙니까? 비즈니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뭔가 바쁘게 돌아가는 거. 네. 그 바쁨이 가끔 이렇게 농담을 하거든요. 제 아이한테 영어를 가르칠 때. 아빠 비즈니스가 뭐야? 그러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물어보면 그건 바쁨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야. 영어로. 뭐가 바쁘게 돌아가는 일 있잖아. 볼일. 네. 예. 네가 학교관이라고 바쁘면 너의 비즈니스는 너의 학교 가는 거야. 나를 가장 바쁘게 하는 거. 그러네요. 그러니까 뭔가 바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바쁨이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예. 이번 기회에 좀 더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 질문을 이어가 보죠. 예. 네. 대표님, 사실 그 비트고의 비즈니스가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거래하는 데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인프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요즘 최근의 현상, 중앙은행이 그 중앙은행 디지털 코인 CBDC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인민은행이 그런 채비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이 나선다라면은 제도권에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중앙은행이 나선다라면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장래가 밝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Well, let's see. I wouldn't call a central bank our competitor. I mean, if a central bank were to offer a coin, they'd probably be actually using us to provide some of the infrastructure to help disseminate their coins out to the world. So in some regards, we're a partner there. I think where the central bank is more of a competitor is actually to the blockchains and tokens like Bitcoin that might otherwise be used as payment systems. But here is where you really get into monetary debate of, which one's better? Are humans that are running either the Federal Reserve here in the US or the ECB in Europe or whatnot, who's better at administering monetary policy over time? And I think one of the big premises of Bitcoin is that, humans over time always mess it up. We don't mean to, we may be well-intentioned, maybe good people, but sooner or later, somebody doesn't take care of the monetary system as well as they should, and it blows up. So there's concern about this right now of what's going to happen long term for the dollar. I don't think there's any short term issues for the dollar, but certainly people are wondering, like, what's going to happen? And Bitcoin says, look, if humans aren't good at maintaining a constant monetary policy, let's take that ability away from the humans and hand it to the computers. And that's what Bitcoin does. It's a very exact and prescribed monetary policy. It says there's going to be 21 million Bitcoins. That's all there's ever going to be, ever. And the machines dutifully execute those rules every day without exception, without fail. And we now have, with Bitcoin, the first time ever, a decade of a monetary policy that's not been tampered with. So that's a phenomenal accomplishment. And I think that's the real competitor to the central bank. So I think there's still plenty of room for a central bank. I think we'll find these things side by side in the end. It won't be quite so extreme as one wins over the other, but they will have different purposes. And Bitcoin also goes further, and this might extend beyond just Bitcoin, but also to Ethereum and the other decentralized technologies, which is to start to transcend any single government and to start look at how do we build a global system. So, I mean, the fact is we have a global economy, right? We see tons of manufacturing that comes out of China, right? And the entire world utilizes that. But try to make cross-border payments, right? Can you send, $10,000 from California to Seoul, Korea? Turns out to be hard. The financial system isn't actually as global as our economy is. And I think these technologies will build cross-border systems. The decentralization is key to that. Regulators are struggling with it because they're not used to it, right? And we haven't really had to deal with how are we going to solve, global financial system issues until now. And that's why there's so much question about what's going to happen regulatory-wise. But of course, it's solvable. Humans will solve it. We'll get past this, and eventually it'll be just like old hat. 예, 대표님, 그럼 대표님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인 비트고, 이게 혹시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또는 한국의 어떤 회사와 제휴 또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계획, 뭐 가능성 갖고 계십니까? So joint ventures are, regardless of whether it's US and Korean, or whether it's US or Korean, joint ventures are tricky, just as a business construct. They come up as concepts a lot. We actually have explored a lot of them, particularly in Korea. So I think there's a lot of benefit to some of what we get with
the ability to hold custody in one country while servicing clients in another. We do a lot of work in Korea. Korea has been huge adopters of digital assets, as you are probably aware. And we've been behind the scenes powering wallets for a number of Korean companies. So while we don't have an actual JV, we actually do a lot of business in South Korea. Well, you know, I mean, the South Korean regulators are figuring out what they're going to do too, just like what's happening in the US. And there's been some regulation that's been put in place. Let's see, you asked a number of questions. So the younger generation, you know, some of them are builders and they're helping build. Interesting thing about digital assets generally is, yeah, a lot of people can speculate. There's too many speculators, in my opinion. It's interesting.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connect people in across the internet. And, you know, the internet has been great at making communities. Communities can be gaming communities. They can be regional communities in Korea or the US or whatnot. And then now when you give those communities the power to like get excited about monetary instruments, they become quite ferocious because now you've got a community of people that have a like mind about a particular token that they're excited about. And so you see some things happening there. So you're right. There's a lot of speculation. And one of the easiest things to do is just kind of speculate. For me, I hope I didn't spend my career helping people speculate on the price of an asset that didn't have more impact than that. So I hope that we're doing something broader. And I think we are. I just think it takes time. I think it takes decades. So we're in this for the long haul. And then as it relates to Korea, I think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is getting stronger. So I think the regulators are looking at it. They're trying to figure out what is the role of a custodian? What's the role of a bank? What constraints should be on exchanges? I know there's also discussion about what tokens should be scrutinized more heavily and which ones might not. So, you know, the same questions that we're seeing here in the US are the ones that we're hearing about in Korea. And these are good questions for, you know, institutional investors or fiduciaries for institutions or individuals to be thinking about. As a fiduciary, your job is to keep the money safe. You know, that pretty much transcends borders. 아직도 어딜 가나 이제 신생 산업이 발생했을 때에 기존 산업에 대한 어떤 위기, 위험 내지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현상을 파괴할 수 있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전에 대해서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굉장히 민감한 것인데 그동안에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뭐 예를 들면 증기기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혹은 뭐 의약품, 인터넷, 모바일, 뭐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게 정부의 규제와 충돌할 이유는 없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새로운 산업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어떤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어떤 고통과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다 보니까 정부가 뭐 기특하다고 했으면 했지 굳이 규제할 이유는 없는데 이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 비즈니스들은 제가 보기엔 제가 그래서 아까 이게 왜 사람들의 어떤 고통을 과연 해결해줍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아직 답을 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실제로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관과 비즈니스를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블록체인으로 해도 은행이 가능하고 블록체인으로 해도 보험사가 가능하고 블록체인으로 해도 돈 주고받는 게 가능하니 우리는 그걸로 해보자 차이가 뭐냐라고 할 때 기존 산업은 그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중앙화된 그런 서비스라면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하는 별도의 이미 존재하지만 하는 방식이 다른 별도의 비즈니스다라고 하는 주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뭐 꼭 한 가지 방식으로 뱅킹을 하라는 게 법은 아니니까 그러나 기존 정부는 한 가지 방식으로 뱅킹을 하라는 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금감원의 규제도 받고 그러다 보니 이게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국가나 기관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렇죠 종전의 세상을 바꾸는 혁신들은 접하지 않았던 그런 도전과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게 아닌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는 분명히 어떤 금융의 안전망이 강화된 규제가 다른 말로 하면 규제가 강화된 역사적 흐름과 배치되죠. 그렇죠.
그렇죠. 자율화하겠다는 뜻이니까. 단 최근에 이제 나오는 각광받고 있는 NFT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는 블록체인이 그 도대체 비즈니스에 어떤 페인을 그 해결해 주는 거냐라고 하는 스스로 던진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책, 이런 책, 창작물이요. 창작물의 경우에 이 거인의 포트폴리오라는 책의 저자인 강환국 그 작가님은 한 권 팔릴 때마다 예를 들면 뭐 1,000원 받기로 했을 수 있어요. 몇 권이 팔렸는지는 이 출판사를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이제 거래 상대에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죠. 2만 권 팔렸는데 18,000권 팔렸다고 하면 팔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뭔가 그런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책 뒤에다가 작가의 인감도장 비슷한 걸 가지고 그렇죠. 찍어서 인지 스티커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전국의 어떤 서점에서라도 인지가 안 붙은 책이 돌아다니면 이 책 한 권 발견할 때마다 얼마씩 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유지를 했는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도 못하죠. 못하거나 안 하죠. 사실 무의미하죠. 출판시장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특히 그리고 이북, 디지털 북 같은 경우엔 예를 들면 몇 권 팔렸는지 몇 권이 다운로드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작가가. 그러나 말씀하신 이 NFT나 혹은 블록체인을 연결해 놓으면 도대체 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론적으로는 언제 나와서 몇 권이 팔렸는지를 제3자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 판매되는 거래를 다 블록체인의 노드에다가 기록을 하게 된다면 이제 그게 그러려면 교보문고 알라딘 이런 데서도 당연히 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니까 약간 하세월이긴 한데 그러나 뭐 개념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NFT 같은 경우를 이제 이 블록체인 세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즈니스다운 진정한 비즈니스 출발점 요소 내지는 새싹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사실 그 암호화폐 하면은 과연 이 제왕은 역시 지금까지 제왕은 비트코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 수많은 코인들의 뭐랄까 위계서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위계서열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이 그 위계서열이 뒤집히면서 새로운 제왕이 탄생할 가능성 그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표님? Sure. I mean, look, the coins that are the most established on their network effect, the coins that have the most developers behind them, the coins that have the most utility that's actually real and deployed. These are the ones that are going to be the blue chip stocks, the survivors. So Bitcoin is, you know, the conservative bet. You know, it's harder for Bitcoin to double in price because its price is already so high. There's others that are also actually pretty stable. I mean, I think Ethereum is in pretty good shape. I know there's a number of competing protocols from Polkadot to Solana to Algorand and Avalanche that are competing against Ethereum. And I think over time, we will see some of those shake out in different ways. But Ethereum has definitely got the network advantage right now. It's definitely got the overall size advantage. So these will be the safest bets if there is a crypto winter. 벨시 대표가 사실 상당한 그 개발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개발자의 눈에 봤을 때도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두 배 이상 오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이네요. 예, 예. 반면에 다른 코인들이 더 가파르게 상승률을 보여줄 때 블록체인 암호화폐 세계에서 새로운 스타가 탄생할 가능성이 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사실은 이 비트코인이나 예. 혹은 이더리움류의 다른 코인들은 뭐 개념도 다르고 활용도 다르고 투자 세계에서도 받아들여지는 컨셉이 달라서 비트코인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뭔가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한 뭐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오늘 이 대표님은 이더리움류의 즉 그 어떤 거래를 도와주는 코인 이게 뭐 이더리움도 있을 수 있고 오늘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솔라나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코인들은 얼마나 마켓을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신세계 상품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롯데 상품권, 엘칸토 상품권 중에 엘칸토 상품권 아세요? 그런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그 인기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비슷해서 지금이야 뭐 롯데 상품권이겠죠 거의? 뭐 신세계 그렇죠? 상품권과 예.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텐데
여기저기 많이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앞으로는 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희 책상 서랍에는 여전히 엘칸토 상품권 7만 원권이 도대체 어디에 써야 되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 서랍에서는 잠자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마무리하고 대표님께 일단 인사드리죠. 그럴까요? 예. 대표님, 오늘 긴 인터뷰 감사합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의 비즈니스 세계에 이게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제 좀 감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ll right, great. Thank you so much. 우리가 글로벌 모니터 그 두 차례 연속 네.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그 해외 전문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예. 그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터뷰를 주도했는지 이끌었는지 그런 어떤 그 조심스러움도 있고요. 그런데 어땠어요?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자산 가격의 측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두 분을 한번 다뤄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느낌이 네. 어떠셨어요? 이 분야는 굉장히 뜨거운 관심들이 모이는 분야고요. 그 상황에서 그 비즈니스에 뛰어든 분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답이냐를 찾는다기보다는 그 각각의 입장과 각각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전망 이런 것을 저희는 이제 이런 분한테도 물어보고 저런 분도 인터뷰해보고 하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이라서 네. 충분히 매우 중요한 퍼즐의 조각이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마스터피스. 예. 우리 그래서 그 다음 인터뷰의 상대는 이제 주식, 뭐 비트코인, 블록체인, 내지는 채권, 그 다음에 거시경제가 어떻고 하는 그걸 조금 잠시 내려놓고요. 네.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 What is happiness?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실 그러면 뭐 심리학자나 철학자를 초대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보다는 네. 이 인간이 살아온 역사 속에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진화를 해왔는가? 행복의 개념이 그리고 이 시대마다 다른 행복의 정의 속에서 우리 그 3% 구독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시장 참여자라고 가정했을 때에 네. 우리 그 이 증시 투자자들이 유지하면 좋을 법한 행복론은 무엇일까? 어떨까요? 새해 매우 흥미롭거나? 그렇죠. 매우 지루하거나. 아, 그렇죠. 예,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데린 맥마헌 행복의 역사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있습니다. 네네. 제가 처음 이분과 인연을 맺었을 때 플로리다 대학에 있었는데 지금은 다트머스 대학에서 그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아, 다트머스 대학을 미국에는 다트머스라고 부르나 봐요. 네, 다트머스라고. 한국은 다트머스 대학입니다. 그 T 발음이 뒤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Yes. I see. 죄송합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석좌 교수인 데렌 맥마헌 교수와 인터뷰를 잡아놨습니다. 한번 그 새해에 네. 시장 투자자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뭐 수익을 많이 내면 일단 행복감은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그 행복감, 그 즐거움 이게 실제로 그러면은 행복인가? 이런 한번 의문을 갖고 인터뷰를 기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제 경험상 행복이긴 합니다만 매우 짧은 행복. 짧은 행복. 그리고 예. 투자로 얻는 수익은 그리고 신기한 건 10만 원을 얻었을 때 행복과 100만 원을 얻었을 때 행복은 100만 원 행복이 10배 갈 것 같잖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원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한 하룻밤에 2억을 벌 수 있다면 저는 그런 행복을 200분의 1로 나눠서 100만 원씩 매일 100만 원씩 버는 그 느낌을 차라리 갖는 게 좋다. 근데 왜 그 말을 듣는 내가 화가 날까요? 뭐 당연한 얘기 하니까요. 아니 당연한 얘기가 아니고 나는 2억 벌고 싶어. 아니 저도 벌면 좋죠. 벌면 좋으나 저도 꿈을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예. 저도 그 행복의 찰나와 같은 행복감.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이 급감하는 그 순간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이 프로가 말한. 자, 오늘은 비트고의 설립자 마이크 벨쉬 대표와 함께 최근에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전반적인 흐름들 살펴봤습니다. 네, 글로벌 머니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강남규 기자님은 또 다음 주에 행복과 관련한 중요한 인터뷰를 위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쉬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